베드로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거슬러 우리들에게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거류민, 나그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그냥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는 지금 우리들이 지나가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저기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들은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고 그냥 지나갔을까? 지금 그들의 길에서 만난 강도 만난 자가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나간다고 생각했으니 그냥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계속해서 베드로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그네여 거류민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본향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 상황을, 이 사건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줄을 한번 쭉 거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육체의 정욕,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nful desire라고 되어 있어요. 죄악된 욕망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against라고 하는 말도 있고 abstain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우리들이 싸우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 세상을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전쟁인 거죠. 만일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 갈등과 전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 그 말이 우리들에게 맞을지도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어떤 이야기입니다. 어떤 슈퍼마켓에 한 남자가 쇼핑 카트에 아들을 이렇게 태우고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종종 그런 거 보죠. 아이가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고 징징 울면서 막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 아빠가요, 아주 나긋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흥분하지 마라, 혁수야. 소리 지르면 안 돼, 혁수야. 가만히 있어, 혁수야. 참아야 된다, 혁수야.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아, 이 남자의 인내심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그래서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참을성 있게 아들을 달래는 걸 보니 훌륭한 아빠 같습니다. 얘 이름이 혁수죠. 그랬더니 이 아빠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혁수는 아들이 아니라 제 이름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결국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환경은요, 전 정말 예수 믿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죄된 욕망과의 싸움이고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고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가 좀 말씀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베드로서 기자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서신서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맥상통하는 중요한 강조점들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싸우라는 거예요.